자, 오늘은 슬지 러리를 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두솔 헤어 부원장님. 자, 아, 네. 아, 자꾸 얼굴이 돌리시네. 안녕하세요. 힘들 거 아니에요? 머리를 깠는데. 대박. 뜨거우면 말해요. 네. 이렇게? 이런 것도 줘. 컬이 조금 더 있어도 괜찮아? 네. 그러면 이런 웨이브는 어때? 이런 웨이브는 너무 심해. 그치. 그러면 아까 그 정도 해줄게. 까다로운 고객님. 머리 길이는 안 자르고 싶지? 네. 목걸 많이 상해서 일단 크리닉 해주고 펴놓을게. 크리닉은 손상됐잖아, 모발이.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하면 모발이. 아, 냄새 좋다. 너무 신기하다. 이런 기계는 처음 봐요. 카메라가 너무 솔직히 앞머리가 너무 웨이브하면 얘는 너무 사실 잘 안 예쁘거든? 근데 살짝 이렇게만 말아줄게. 살짝? 그래야 예쁘니까? 기대된다. 얼굴이 예뻐야지. 얼굴이 중요한 거 그렇지. 괜찮아. 여기 선생님 같은 머리? 아, 아니.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 거지. 처음에 보여줬던 거. 그니까 처음에 보여줬던 거. 얼굴이 예뻐야 그렇게 나오는 거야. No. 아빠 닮아서 그렇다고 그러더라. 그치. 아하, 이런. 아빠 닮았으면 예쁜데. 이건 뭐라 그래? Death Spring? Death Spring? Death Spring? 잘 모르겠네. 이건 뭐라 뭐? Song Kit. 아, Song Kit. 습기.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야. 지금 아주 예뻐. 눈, 코, 입 다 가렸어. 머리도 중요해. 어? 지금 눈, 코, 입을 다 가려가지고 아주 예뻐.
학교가 친구들 몰라서 어떡하지? 또 남친 생기면 어떡하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또 나가야지. 헤어져는 또 생겼다고? 학교 교체하고 왔냐고 했더니 그냥 왔다 그랬지. 아니 엊그저께 친구들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를 만났는데 학교 앞에서 야 연예인 막 이랬어. 연예인 막 이랬어. 아 뭐야 그러고 막 집에 왔대요. 그러면서 뿌듯해서 온 거 아니야? 이런 연예인 차에 탈 때도 뒤에만 타요. 연예인이라도. 나야 너무 귀여워. 뭐지? 되고 있는 건가? 꼬리가 되게 무겁다. 너무 꼬불꼬불하지. 지도 받자 갔잖아. 이러고 다녀. 히트다. 네가 맨날 많은 것처럼 됐네. 그지?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아니 아직. 아직 너무 꼬불어. 아직 너무 꼬불꼬불해? 더 펴줄 거야?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 어? 이 정도는. 아니야, 더 펴질 거야. 써. 기분이 어때요?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원하는 서련머리가 될 것 같아요? 서련머리? 응. 그건 5% 부족하겠지만 5% 부족한 95% 부족한 서련이 아니라 이제 머리 한번 해보고 오세요. 안 뜨거워요? 응. 딱 마음에 들어? 네가 원하던 딱 스타일이야? 길이도 딱 적당해. 길이도 딱 적당해? 우리 앞머리 부러웠어. 아니. 하트코드 조만? 완전 만족스러운 표정이 나왔어. 너 얼굴이 너무 좋아해. 이렇게 돼. 같이 되게 반응 나와.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봐봐. 딱 좋아. 자. 자, 마음에 들어요, 머리? 예. 자, 감사. 아, 성공? 감사하다고 인사해야지, 여기.
부원장님한테. 자, 오늘 수고해주신 이정실 네. 부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갈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마음에 들었다? 오케이. 자, 오늘 브이로그 여기서